알렉스 백 마크 6 꿀팁. 꿀팁 하나 더. 집에서 찍을 때 간단한 뭐 이런 콜라 같은 걸 하나 찍겠다. 방이 어둡고 알렉스 백 마크 6는 워낙 어두운 카메라라 보통 그냥 찍었을 때 찍혔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데 보정하면 뭐 괜찮게 나오는데 어두운 데서 조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조명을 했을 때 지금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 나온 사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뒤에는 까맣고 이 피사체만 굉장히 잘 나오고 밝은 이 형태.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쓰면 사실은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싫다. 그럼 반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빛이 닿는 거를 얘가 담는 건데 카메라가 빛이 지금 여기에 후레쉬가 여기에 닿는 거하고 여기 뒤에 멀리 이만큼 공간 저 뒤에까지 다 닿는 거하고 요 후레쉬로 닿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단 부분은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건 이건 뭐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바뀔 수 없는 진리죠. 근데 이거를 좀더 예쁘게 찍고 싶으면 자, 딸이나 엄마, 혹은 뭐, 부인, 혹은 여자친구, 이런 머리 쪽매주는 핀을,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하늘로, 천장 바운스를 하는 거예요. 천장 바운스를 하면은 왜 좋으냐? 사람의 눈은 위에서 아래로 빛이 내려 쪼이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요. 태양이 위에 있잖아요, 항상. 태양이 밑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빛을 하면은 그 귀신처럼 나오는 이유는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천장 바운스로 이렇게만 해줘도 지금 펑션 눌러보면 자, 여기 이제 펑션에다 지정을 해놨는데 후레쉬를 지금 여기는 강제 발광시켰고요, 모드는. 후레쉬를 더 밝게 해요. 자, 3까지 한번 올려 봅시다. 그러면 원래 얘가 바운스 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운스를 얘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더 강하게 천장에 바운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이뻐졌잖아요. 이제 이뻐졌죠. 보세요. 얘를 바로 때려 가지고 얘만 빠꼼하게 나오는 거에 비해 훨씬 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는 물론 빛이 안 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잘 퍼졌어요. 위에서 잘 퍼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시는 분이 있는데, 저쪽을 찍을 때 얘를 갖다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춰서, 요렇게 각도를 맞춰줄까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빛은 하나가 아니에요. 빛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게 부딪혀서 어떻게 이게 굴절이 될지 여러 가지로 굴절이 돼요. 그리고 다른 데 부딪혀서 또 굴절되고.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냥 때려도 애가 퍼지는 건 뿌려지면서 퍼진다는 거죠. 그냥 각도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무슨 탁구공이나 이것처럼 딱 맞아서 당구처럼 이렇게 각도가 응? 시네루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천장 바운스 하다가 또 이렇게 빼서 갖고 다니다가 이건 뭐 싸구려 노란 고무줄도 돼요. 그래서 또 갖고 다니다가 요거를 바로 이렇게 해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머리핀이 없을 때이 여자들은 이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럴 때또 이걸 딱 빼서, 자, 여기다 해가지고 이제 주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거 꿀팁인데, 좀 플러스 시켜놓고 하면 입체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깜깜한데 이게 이렇게 찍었을 때,
이거지만 뭐 정오핀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손하고 부딪히면 또 이거 노란색이 들어가요. 그렇겠죠? 빛이라는 게 또 색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정 뭐 없으면 이렇게. 근데 한 손으로는 이거는 못하고 뭐를 자유자재로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도 그러니까 이 저 끈이 없을 때 머리끈이 없을 때 머리 고무줄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손으로 받쳐놓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